본 창세기 47장은 야곱의 가정이 애굽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장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과 야곱, 신앙의 두 거장의 이야기를 오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성도된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요셉과 야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모습을 살핍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애굽 땅에 정착시키는 일은 어떠면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미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결코 한 동족이 될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이 같은 권력을 누리고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은덕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바로가 신뢰하고 돌보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와서 정착하는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바로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가족들의 마음을 다치게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멋지게 이 일을 잘 처리해서 가족들로 하여금 풍요의 땅 애굽에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보면 말씀을 드린다면 요셉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바로로부터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사회생활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사역의 장은 바로 불신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한가운데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고 썩 잘하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신통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우리도 요셉처럼 성공해야 합니다. 그 성공한다는 것은 꼭 뭐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성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계인 애굽 땅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아예 예수 안 믿는 분위기인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애굽은 다신교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도 여러 신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깔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바로는 자신이 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요셉의 개인에게 의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는 요셉에게 있어서 보스입니다. 보스. 근데 보스인 바로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아낸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신임을 받고 어떻게 할 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언제나 진실되고 정직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시하고 멸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증히 여겼다 그랬어요. 누구보다 요셉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족은 생업이 뭐였습니까?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자기 가족을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앞에 소개하는데 우리 가족은 다 목축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총리지만 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 아, 그렇게 천한 사람들 집안이구나. 이러고 조롱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바로가 물으면 목축업을 합니다. 이건 우리의 천직입니다. 그렇게 고하도록 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직한 자세는, 정직한 처세는 신임을 얻게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얼렁뚱땅 넘어간다든지 과대 포장한다든지 그것을 보기 좋게 미화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잘못된 습관입니다. 시편 84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게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가 정직하면 무능하다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할 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이 정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애굽과 동화되지 않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보스를 존중했습니다. 요셉은 바로를 향해서 진정한 감사 그리고 존경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애굽 땅에서 잘 나갈 때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망가지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총리로 세워준 바로 왕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요셉은 평생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실제 삶 가운데서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말단 직원인데 발탁을 했습니다.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생겼다고 맘먹자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 키워준 그 사람의 자리를 넘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큰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직장에서 보스가 있을 수 있죠. 또 뭐 어떤 장사하는 데 내가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를 만납니다. 그런데 내게 붙여진 보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것 상관없이 존중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셉으로부터 배워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보스가 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 직장에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보스가 됐다면 연륜과 경험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기술이 뛰어나서 보스가 됐다면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 그 사람은 정치 잘해가지고 보스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대인관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존중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보스가 없는 데서도 그 사람을 흉을 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존중하면 언젠가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보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언제나 보스를 높였습니다. 45장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주었습니다. 양식을 충분히 나눠주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수레를 이제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태워오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좋은 땅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요셉에게 좋은 땅 줄 것을 이미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요셉에게 좋은 땅 가지라고 허락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가족이 왔을 때 권리를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요셉이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과 아버지를 코치해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목축하기 적당한 땅이 고센에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했고, 마침내 그 문제를 바로 왕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보수였던 바로 왕을 높이는 요셉의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 바로 왕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해준다 이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 일 때문에 애굽 고센 땅에 사람들로부터 애굽인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보수를 높이는 일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보수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저장했던 곡식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풀어 구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요셉 행동 그리고 요셉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바로에게 유익을 돌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요셉이 백성들이 돈에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면 돈 대신 가축을 받겠다 착취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가축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가축 먹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아주 합리적으로 요셉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점점 흉년이 깊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와서 자원해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황폐한 땅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사주십시오. 그리고 종자를 주면 우리가 농사해서 이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5분의 1 바로 왕에게 상납하게 했습니다. 2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가지고 살고 종자도 삼으라는 것이죠. 당시 전제 군주들은 50%에서 70%를 빼앗아갔습니다. 요셉이 했던 정치는 백성들,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였습니다. 착취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살도록 최대의 것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이익이 바로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요셉의 이 생각이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살면서 철이 없어서 자기가 속한 회사, 공장 지금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인데 자기 봉급 인상하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데모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봉급이나 보너스를 조금만 더 주는 곳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작은 돈은 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귀히 쓰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보스는 아랫사람을 실컷 부려먹고 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켜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마워하는 그런 좋은 보스를 결국은 만나게도 할 것입니다. 만남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를 섬김으로 신임을 얻게 됐습니다.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이 귀중히 쓰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직장 생활에만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가정주부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오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던 하는 그런 젊은이든 아니면 은퇴하고 모든 일을 다 놓은 그런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된 우리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보스가 다 있어요. 우리 보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스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주님께 언제든지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존중하고 십자가로 날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허락을 받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생각하고 내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유익을 생각하고 일해야 합니다. 내 야심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면 그건 내 삶의 수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것이 주님께 유익이 될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신임해 주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될 수 있으면 우리를 신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소원하시기를 우리가 주님께 신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주님의 이 소원을 따라서 주님께 신임받고 영향력 있어 신앙생활 성공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로와 바로왕과 야곱이 만나는 이야기가 8절로부터 10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짧은 대화 마치고 돌아 나오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바로는 누굽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 문명이 최고였던 그런 나라의 우두머리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저 가나안 땅 시골 촌부에 불과합니다. 아들 손주 70명인 그저 씨족 장정도 될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바로를 대면했을 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건방지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보기에도 나이 많은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엄과 당당함이 야곱에게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같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늙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깁니다. 특별히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의연함입니다. 권세가 많다고 쫄지 않고 권세가 없다고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의연함, 누구를 대하든지 일이 잘 된다고 펄펄 뛰고 날아갈 듯 좋아하고 잘 안 되고 역경을 만났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서 의연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그렇게 살 수 있는 삶,
야곱과 같은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까? 우리가 결심하면 됩니까?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야곱의 영성, 영적인 성품, 그거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영성이 없으면 의연한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반대로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오히려 의연함을 잃습니다. 감정의 폭도 커집니다. 조금 이러면 좋고 조금 이러면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섭섭한 일도 많습니다. 영성만이 이런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연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성을 우리의 영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점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바이블 타임 하는 거, 또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 마음을 드리고 쏟아야 합니다. 거기 관심을 드려야 합니다. 영유치부 애들이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오늘 암송대회를 한대요. 아동부에서도 성경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한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공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목회자들이 그런 부탁을 해요. 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성경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마음에 각인돼서 일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나요? 교회 전체가 함께 바이블 타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럴 때 혼자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보조를 마치고 이건 내가 오늘 해야 할 분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래야 주님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영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 즉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나이 들면서 야곱처럼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의연함,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비로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연함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점점 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입니다.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러나 내 조상들의 연조에 비하면 그들의 나그네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그네라는 얘기를 그 답변 속에 야곱이 두 번이나 합니다. 야곱이 결코 짧지 않은 130년의 삶을 살고 느낀 것, 인생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다 본향이 있어요. 넓게 따지면 한국이죠. 또 자기 고향이 전부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본향이 있는 사람, 진짜 본향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이 땅, 이 세상의 삶은 단지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나그네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설 천국, 하늘 본향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다 더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러면 젊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만일 젊어서 이 비밀을 안다면, 인생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결코 허비하지 않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한국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어떤 세미나에서 했던 간증 하나 소개합니다. 한 번은 교인 중에 전화가 와서 꼭 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와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받고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저는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하고 진료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의사에게 질문했더니 간암 항암 치료하면 성공률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10%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10%로 성공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한 1년쯤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천국 갈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1년 더 연장하려고 그 뭐 어려운 과정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를 시켜서 통장을 가져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오늘 제가 목사님 특별히 뵙자고 한 것은 신자라고 하면서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목사님 사역 도와드린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분이 1년 연장하려고 그렇게 살지 않나 빨리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분의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여 우리 주님 뵙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그 기도받고 정말 몇 시간 후에 참 하나님이 천사처럼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불러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1년 더 살겠다고 2년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사명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너 이제 와라 그만 와라 그러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 주님 제가 지금 갑니다. 그럴 수 있는 삶 그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147세에 부르셨습니다. 애굽 땅에 간 지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오늘 한 장의 얘기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노인이었던 이 야곱이 두 곳에서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지팡이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자로 일어서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허리가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이 많이 아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몸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더 소망하며 살 수도 있었고 의연한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그들을 대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개인적으로 어려운 정황,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그 형편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다치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와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사람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도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불신자들 속에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신임을 받고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린 야곱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야곱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의연해지고 천국을 더 소망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남은 생에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요셉과 야곱이 남긴 흔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와 그 흔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오늘 우리가 요셉과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후진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저와 여러분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앞에서 더 사모하며 요셉처럼 야곱처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생, 나는 오늘 어디까지 달려왔는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은 불신자들 속에서 신임을 받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여 우리 모두로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그것을 핑계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함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주님의 유익을 생각하며 주께 인정받고 영향력을 가지고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요셉 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다 더 의연한 삶이, 점점 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담고 배우고 고쳐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남은 생에, 남은 기간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에 아름다운 흔적을, 향기 있는 흔적을,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